선미야, 손님 맞이 할까? 이리 와봐. 어, 손님 맞이? 누구? 와봐, 선미 이리 와봐. 제가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사하고도 한 번도 집들이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겸사겸사 얼굴도 보고 싶고 집으로 초대를 했죠. 집들이 날인가 봐. 아, 흥미도 옷 갈아입어. 후드, 후드다, 후드. 좋았어요. 손님 맞이 한 거예요? 아, 귀여워. 멋있어. 아, 귀여워. 왔다. 금미야, 누구세요? 오빠 나오는 거 아니야? 누구, 누구? 아하! 어서 오세요. 왜 이렇게 무거? 왜 이렇게 무거? 어서 오세요. 언니, 언니. 어서 오세요. 뭐야? 언니, 언니. 뭐야? 오, 예리다. 예리다. 또 이현 배우. 나 쟤를 진짜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이은성 기자님입니다. 기자님. 제가 너무 사랑하는 친구들이고 쉴 때 무조건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분이 어떻게 인연이 됐는지. 맞아. 연 배우랑은 제가 그 방과후 전쟁 활동에서 만났었고 한예리 배우 언니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언니랑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어느 날 언니가 고레이다 히로카즈 아저씨 영화 GV 있는데 같이 갈래? 그래서 갈래! 이렇게 해서 갔는데 은성 기자님이 이제 GV를 해주셨는데 그 대화가, 그 문장, 그 질문이 저한테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친하게 지내면서. 세미야! 정리 잘 됐는데? 네네, 열심히 했어요. 네네. 아, 거실만 열심히 했어요. 정말 잘 됐네. 저도 살아야 되잖아요. 예쁘다. 하하하. 하하하. 네네. 여기 지금 안 보이시냐고요? 안 보이시냐고요? 미나리야? 미나리야? 미나리야! 네, 지금 기다렸다고요. 네. 미나리 LP. 그러니까 LP 자체가 너무 예쁘네. 인테리어 소품처럼. 미나리, 미나리 쓰지? 아니, 듣긴 하시나요? 아, 나, 아니요. 이피지거든요. 한품이죠. 한품이죠. 오늘 안 틀어줄 거예요. 네네네. 안 틀을 거예요. 네, 상상만 하세요. 안 돼, 오스트, 오스트. 마음에, 마음에 미나리를 품으세요. 하지만 오늘은 쑥갓으로 요리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난 고민 중이야. 그거 볶음 요리하고. 찌개를, 버섯찌개를 할지. 다 비건이야, 저분들도? 아니요. 아니지. 네, 오늘은 비건으로 먹겠지. 네. 흥미 방석 되게 귀엽다. 흥미 방석이 되게 귀여워. 전용 방석인가 보다. 너무 예쁘다. 엄청 현란해. 엄청 화려하네. 우와. 그거 하나 더 있어. 뭐야? 몰라. 몰라. 어디서 샀는데? 어디서 저렇게. 선물을 갔을 수도 있어. 맞아, 맞아, 맞아.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이 집에 찰떡이야. 아, 뭐야? 진짜. 세미야, 저번 집보다 너무 좋아요. 아, 그 집 원룸이었잖아요. 그 집 하나 한 칸방이었잖아요. 그거 전세가 얼마라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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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사 오세요. 너무 좋은데? 좋은데. 너무 좋은데. 이거 그때 우리 제주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웰컴 드링크. 웰컴 드링크. 보리차. 보리티. 딱히 아무것도 없어. 와, 보리차 오랜만이다. 그럼 뭐 제가 빨리. 아, 쌀을 씻을게요. 네, 일단 살을 씻어서 불려놔. 가서 도와줘? 네, 도와주셔도 되고 앉아 계셔도 되고 편안하게. 도와달라는 소리잖아요. 네, 네. 네, 그 아 네. 아, 근데 원래 저희가 만나면 같이 우리에서 같이 밥을 먹어요. 그래서 항상 그게 되게 일상인 모습인데. 아니 그래서 볶음에 버섯 저녁 집들이 메뉴는 순대 없는 순대 볶음과 또 버섯. 야채 전골입니다. 순대 없는 순대볶음?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채소만으로도 볶아도 그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맞아. 너무 좋은 레시피다 라고 생각하면서 뭐 식단 하시는 분들 쫓아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순대없이. 그리고 밥하고 이거 새 거지? 아 이거 이건가? 뭐가? 이거 언니가 준 거. 내가 이게 고이고이 들고 왔어. 뭐 통 큰 선물을. 이 집에 오븐이 있었어. 난 쓰라고 했어. 아 진짜? 근데 난 고이고대로 제가 선물 받은 오븐이 있어가지고 가져가야 되니까 가져가 처리해 주시겠어요? 아니 내가 죽으려고 이거 가져왔어. 잘했어. 안 된다고. 아이고 내가 세탁기랑 다 몰고 왔는데 저건 꼭 가져가야 된다고. 아니 언니. 한예리 씨는 평소에 일 잘하시나 보다. 다 자연스럽네. 다 잘해요.
담배 주 싸놓고서는 씻을게. 나머지 주세요. 많이 해 드시는 메뉴인가 보다. 네, 좋아하는 메뉴예요. 순대 없이 뭘 넣을 거야? 김말이, 김말이. 김말이 너무 맛있지. 아, 식감이 또 비슷하니까. 네, 네, 네. 당면. 그치, 안에 당면이니까. 반 이렇게. 예, 됐어요. 오, 맛있겠다. 어, 나도 저건 해 먹어야겠다. 김말이 진짜 좋아하고 순대볶음 좋아하거든. 너무 궁금하다. 그러니까. 너무 맛있겠다. 완전 맛있겠네. 야, 뚝딱뚝딱이야, 지금. 그러니까. 와우. 야. 잘한다, 잘한다. 와, 맛있겠다. 아, 배고파. 되게 여고생들이 이렇게 막 포장하는 거지, 귀여워. 우와, 비주얼 좋아. 아, 색이 일단 맛있을 수밖에 없네. 이렇게.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머, 어머.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쌀. 이야. 아유, 버섯도 저렇게 모양을 해가지고. 우와, 진짜, 우와. 맛있겠다. 어, 너무 맛있겠다. 빨리 축하해. 고맙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 아이고. 맥주예요? 네. 이야. 진짜 시원했어요. 이거야? 이거야? 이거지. 이거죠. 이거죠. 네. 먹어봐야지. 먹어보겠습니다. 만두가 없다. 언니 너무 뜨거워, 너무 명상하고 뜨거워. 명상하고 있었어. 어우, 잘 드시네요. 야. 귀여워, 귀여워. 왜 이렇게 또 많고. 오, 아, 싹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현 씨 섭외하면 안 돼요?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너무 좋다. 아이고, 잘 드시네. 연이 잘 먹었네. 어, 나 오늘 야식은 저걸로. 너무 땡기네. 맞아, 한 놈만 패는 스타일. 기복순에서도 잘 패시더니. 잘 패시네. 연이는 진짜 메뉴 한 개만 줘도 아, 진짜? 먹을까? 무서워요. 저는 다타마스에서 우동으로 새끼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 너무 싫었어. 아, 우동 새끼? 아, 같이 아, 일본도 같이 여행도 같이 가고. 2년이 엄청 오래됐네. 그때 아 나만 못 갔어. 근데 너무 속상했어. 맞아. 팀이 계속 촬영하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여행 같이 못 갔다. 나도 내년에 꼭 간다. 어, 그래 가자. 아, 꼭 간다. 너 가는데 어디든 갈게. 어디 갈 거야? 내가 맞출 거야. 어, 나 약간 발리나. 발리? 치앙마이 가고 싶어요. 제가 여행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어, 이제 곧 작품이 촬영이 마쳐지는데 그때 한 달 살기를 어, 비건의 도시 발리와 치앙마이에서 해보려고 찾아와 봤어요. 너무 좋다. 뭐지? 너무 즐거워하면서 한다. 이게 뭐야? 애인 구함. 티셔츠를 만들어 먹고 있어요. 제가 채식을 하고 나서 비건에 대한 친구들이 많지 않다라고 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친구들을 사귀어보고 싶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뭔가 나는 이런 취향이 있는데 너네는 어때? 이러면서 아이고야. 약간 문구를 정리해봤어요. 거기서 그 티셔츠와 저를 보시면 인사를 나눠주세요. 인증샷 기대해주세요. 진짜 엉뚱 발랄하다. 귀여워. 아니, 그래, 한 달 살기. 어떤 뭐든 친구를 만들어 오려고. 잠깐, 뭐든 친구면 이제 보이프렌드도 이제 들어가는 아, 거죠? 아, 뭐 어떤 파트너라든지 아니면 아, 어떤 뭐, 파트너요? 파트너라든지. 어떤 파트너요? 인생의 파트너, 인생의 파트너. 망대. 모든 파트너십을 내가 열어두고 가겠다. 그럼 너 안 가면은 스터디는 어떻게 할 거야? 연기. 아, 연기 스터디도 하는구나. 랜선으로 해주는 거 아니야? 들어와요? 동생아.
제가 엄마 열심히 살아. 진짜. 극단 간다 해서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제가 너무 존경하는 극단인데. 네. 배우들은 늘 불안, 저는 늘 불안하고 자만하면 안 된다라는 그치, 생각도 들고 맞아. 불안감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되지라고 생각했을 때 나누고 공부하고 또 고민할 친구들이 필요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나눠보면 그게 또 저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실전이 그냥 배우는 필드가 이제 배우는 공간이 돼버리니까 그게 매번 너무 스트레스도 많고 매번 너무 힘든 거야, 너무. 근데 공부를 하는 거를 배울 수 있다니까, 연기를 배울 수 있다니까 그거 너무 진짜 너무 감사했지. 안철 선배님이랑도 대화 많이 해요. 오빠 되게 상처를 하고 있어요. 네, 받아주신 딸기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맛있겠다. 드세요. 언니 오겠다. 야, 언니인 척 한다고 했잖아. 아, 언니가. 쟤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그래서 내가 낮에 고민하던 게 어디 왔냐? 기다려봐요. 네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뭐야. 내가 왔어. 아까 문구를 만들고 있었어. 죄송한데 저 혼자 드로잉 프로젝트 티셔츠 할 거예요. 오마이갓.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문구를 뭔가 그런 거. 뭘 쓸까? 내가 약간 친구 할래? 막 이런 것도 써보고 막 별의별 걸 써보다가 안 되는 거야. 왜 안 돼? 그래서 약간 뭘 쓰면 좋을까? 나. 뭐 아이디어가 생각났나 보다. I'm vegan. Marry me. 야, 그런 것도 생각했어. 내가 그런 것도 생각했어. I'm vegan. Marry me. 아가로 보이는 역시 젊다. 젊어. 죄송해요. 아니에요. 약간 재밌게 하겠다. 아 근데 이건 누군가한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긴 한 거잖아. 그치? 응. 뭔가 뒤에는 우주? 뭐 이런 식으로. 오 좋은 아이디어다. 나쁘지 않다. 왜냐면 그 권유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너 비건할래? 아니면 나랑 뭐 할래? 괜찮네 언니.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렸어. 아주 긴 시간 보여드렸어요. 막내 왔어. 이 와중에 아까 중간에 그 선물을 지금 딱 공개하면 딱 좋을 것 같아. 뭐야 뭔데? 갑자기? 아 저거? 아주 매력 있는 친구군요. 뭐야, 뭔데? Because 뭐 선물을 계속 가져와? 왜요? Because 이 선물이 있으면은 우주에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우주? 뭘 신문지에 쌓았는데? 우주 키스 미. 어머, 우주 키스 미. 어머. 저걸 또 귀엽죠? 신박하죠? 귀여워. 역시 혼자 사는 사람한테 딱이다. 그치? 그냥 이거 마실 수가 없어. 할 때. 언니 디테일 할 줄 몰랐어. 언니 이거 뭐야? 아니 턱까지 턱 있어. 아니 너무 귀여워. 너무 닿잖아요. 너무 닿아요. 컵이잖아요. 저건 컵이에요. 왜들 이제 진짜 아니 고립 뺐잖아. 디테일한. 어머 얘들아. 너무 컵이에요. 너무 디테일한. 깜짝 깜짝이야. 외로울 때 잘 써볼게. 야, 쟤네. 너무 귀엽다. 나 이런 거 처음 봐. 우와. 세상에. 정말 결들이 맞다. 맞아. 뜯어봐, 하나 있어. 심플하네요. 네. 심플하게 했어. 귀엽죠? 되게 잘 생겼다. 잘했다. 감사합니다. 와, 그래도 잘 그려. 진짜 입술을 찾기를. 내 입술 있어. 내 입술 있어. Another 고마워.